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부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땅이 지금 다랑다랑 되어 있는데 지금 요새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성주역 경북 성주군 수륜면 적속리에 지금 여기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수륜면 소재지거든요. 수륜면 소재 저 앞에서 소나무가 우무가사가 있잖아요. 저 뒤쪽에 여기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주역 주변에 땅값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매물은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곳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 확인은 또 지적 경계를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온이 영하 8도입니다. 상당히 춥네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 부지, 또 향후 성주역이 생기면 투자 가치 있는 땅, 뭐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땅이 오늘 티 나왔습니다. 자, 어제 뭐 죄송합니다. 어제 올렸던 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가 보류됐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계약자들이 출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매물은 매매 보류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매물로 다시 나오면은 한 내년쯤에 다시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때 제가 리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륜면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성주 여기 생길 예정지가 이제 이곳입니다. 예정이지 확정은 2021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정에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방송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주읍에서 왔는 거는 33번 국도를 타고 쭉 왔습니다. 여기에서 백운동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다시 우회전 쭉 옵니다. 쭉 와서 신파 동네가 여러 곳인데 백운동 올라가면서 좌측편의 동네가 한 서너 군데 됩니다. 두 번째 동네, 그러니까 좌회전 해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다시 좌회전 해가 들어가면은 오늘 맵까지 쇽 들어갑니다. 성주 읍내 15분, 고령 읍내 15분, 성서 계대 40분, 45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온 곳은 설명드릴 게 계속 우회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백운동 올라가는 길에서 좌회전해가 쭉 돌아옵니다. 쭉 돌아가지고 다시 마리코에서 좌회전해가 쭉 돌아오면은 우리 현장까지 바로 쇽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괜찮아요.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매물까지 왔는데요. 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바로 좌회전 쭉 돌아오면 오늘 우리 매물까지 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옆으로는 1급수, 가야산에서 내려온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서 마을을 돌아서 돌아 내려오고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1급수입니다. 바로 우리 계곡은 우리 땅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몇 감거나 수영하는데도 괜찮고 반도 들고 고기 잡는데도 아주 용이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라도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곡이 옆으로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지도로 빙 돌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땅 경계를 한번 경상도 말로 지리 볼게요. 자, 경상도 말로 한번 지리 볼게요. 누른 게 튀어. 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질러 볼게요. 대충 그냥 그려볼게요.
정확한 거는 이제 측량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지점들을 보면은 항상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도 그래도 땅은 이뻐요. 전망도 좋고 뷰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네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겉면이 좀 있어요. 조금 더 꺼졌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겉면이 있어서 실평수는 잡아먹는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기는 포도밭도 있고 조금 겉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겉면이 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땅값은 저렴하게 해놨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5번 있죠. 5번. 5번 요거는 컨테이너가 작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나중에 다용도 그냥 참고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동안 그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남향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북이고가 이제 정서향이 여기가 이제 정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방향 바라보고 있죠.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은 이렇게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그죠? 우리 땅은 지금 방향이 지금 동남향으로 돼 있어도 건물은 나중에 이 방향 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방하겠다. 뷰가 괜찮아요. 남향 방향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한번 봅시다. 짜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뜨뜻 들어가십니다. 경상도 본토 발음을 할게요. 자, 여기서 경북 성주군 수릉면 신팔이 443번지입니다. 우리 아는 형님이라서 지분 공개합니다. 옛날에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사 드렸던 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목. 자,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477제곱미터. 평으로 계산하면은 1059평이다. 그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향후 건물을 질 때는 420평까지 다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런 곳에 공장할 것도 아니고 420평을 말하신노. 그죠? 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저 밑에 축사는 지는 하고 나는 축사는 못하고 나는 축사 안 됩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는 33짜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는 다용도 그냥 차들의 창고로 사용하고 우선 집을 안 짓더라도 농막 있죠. 멋진 농막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우리 소장님한테 가서 정화조 배치도라든지 가설 건축물 배치도 그다음에 확인 서면 갖추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있고요. 지하수는 그다나 하나 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하수는 어디든지 꼽아도 물은 펑펑 쏟아집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쪽이 이제 수륜면 소재지입니다. 수륜면 소재지에는 그 대형 마트가 그래 대형은 아니지만은 하나로 마트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할인 해서 살수 있는 한 중급 정도의 마트는 있고요. 그다음에 면사무소, 파출소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드리겠지만 아니고 추워가지고 지금 입이 잘안 들락한다. 저쪽이 저 지금 면사무소 저 소나무가 지금 보이는 저 뒤쪽에 지금 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김천에서 우리 성주, 합천, 그다음에 진주, 고성, 통영, 뭐 거제도까지 단선입니다. 복선이 아닙니다. 단선 KTX 기차가 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가야산 밑에 저기가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이거든요.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땅에다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요거 한 다랑이. 그 다음에 콘테이너스가 있는 저거 한 다랑이, 또 중간에 한 다랑이, 그 다음에 저쪽에 퍼 꽂은 데한 다랑이, 총네 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시작은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건너편 저기는 일급수,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땅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도보로 한 1분 정도 가면은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신팔입니다.
부지 면적은 1052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내 혼자 사용하기는 좀 크다 싶으면은 또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지분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셔도 되는데요. 향후 건물쯤에 한 420평 정도를 건물 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지목이 답이고요. 금매 요 형한테 이야기 잘해서 평당 22만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 가치도 있는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김천구미 여기서 출발하는 게 김천역에서 출발해서 성주, 합천, 진주, 그 다음에 고성, 통영, 그 다음 거제도까지 가는 열차인데요. 하루에 8대가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티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성주역 인근에 투자가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이곳이 동남향입니다. 남향은 이제 저기겠죠, 그죠? 동남향이고 전기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전기 지금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앞이 보이죠? 컨테이너 33짜리입니다. 3평짜리 컨테이너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요. 성주 읍내에서는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령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 접근성은 좋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따라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내미콘 차 다 들어옵니다. 자, 벽경적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저쪽에다 지도 돼요. 저쪽에, 그죠? 여기다 지도 돼요. 그리고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난 감소도 받지 않습니다. 자, 저쪽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평평합니다. 다랑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이고 언덕 위에 늘어진 땅이라서 실제 평수는 공구상 면적보다는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처럼 반듯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골짜골짜기 이제 다랑이 논들은 실평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끝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지금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름이면 놀면 좋겠어. 여기 밑에 이 계곡 좋네. 얼음 꽉꽉 흐르잖아요, 그죠? 저기 놀기 좋겠다. 자, 다시. 자, 제일 위에 따랑이 살펴봤고요. 여기 폭이 넓어가지고 여기하고 폭이 넓어서 충분하게 집 짓고 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계곡이 좋다, 여기 밑에. 여기. 요 땅도 우리 땅이 맞나? 하여튼 요거는 요 땅도 우리 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묵혀져 있잖아요, 그죠? 요 땅도 우리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생식물이 자라는 거 보니까 여기는 물이 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나중에 연무사를 파든지 파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수생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네요. 그럼 여기 물이 난다는 뜻이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랭이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요 땅도 맞습니다. 여기. 자, 요 땅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다랑이는 나름 농사를, 벼농사를 지었고요. 예전에 요 주변에 마지막 다랑이는 여기 옛날에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박경작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요 땅도 맞고 요 땅도 맞습니다. 컨테이너 이것도 줍니다. 3평짜리 컨테이너입니다. 요거 3.33짜리 3m 근데 좀 더 커 보이는데 1m 그래, 3.33짜리 맞는 것 같아. 한 3평 보면 되겠다. 3평
자, 요건 이제 두 번째 단행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네 번째 단행입니다. 세 번째 단행이 저기 있고, 요 네 번째 단행입니다. 옛날에 박경작지로 활용했습니다. 아따, 춥긴 춥다.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다. 자, 우리 땅 그 농사용 전기는 요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요 보이죠? 자, 농사용 전기 요게 박혀져 있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단행입니다. 요 옛날 요거는 이제 옛날 박경작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차를 놓고 와가지고 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주말 농장 하다가 저 위에 다랭이에 집 하나 짓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 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다랭이 논두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일 하단부입니다. 아따, 저 밑에 저 예전에 소를 많이 믿는데 지금 소를 미는지 안 미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저 예전에 많이 미는, 지금도 미긴 미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 저 똘똘말이 흰 거 새로 했는 거 보이긴 보이는데 냄새는 뭐 전혀 안 납니다. 지금 여기 이 동네가 아주 산골 청정 지역이거든요. 근데 조금 걸리기는 걸린다. 그걸 이해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요 수륜면 적송리에 성주 여기 들어서니까 2028년도에 여기 들어서서 기차가 뭐 왔다 갔다 이제 하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튼 여기 들어서면 아무래도 이쪽에 땅값들이 확 올라간다고 봐야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가야산 이곳에서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도 갈 수 있고 여기서 해인사까지도 한 15분만 아마 충분하게 해인사까지도 갑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구에서도 성서계대 기준해가 오면은 한 40분, 45분 아마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성주역이 들어서니까 투자가치 있는 땅, 이런 거 뭐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땅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매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투자가치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땅에 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